윤석열 대통령의 협치 불가는 국정운영 포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런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다라며 야당과의 협치 거부 선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협치 거부 선언은 당선 이후 줄곧 소통과 협치, 통합의 메시지를 기다려온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망과 상처를 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 불가의 이유를 야당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여지껏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피하고 야당의 입법을 거부한 사람이 누구인데 적반하장입니까? 대통령실은 협치를 가장 바라는 사람은 대통령일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속아웃을 궤변입니다.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면서 1 더하기 1은 100이라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합니까? 뺨 때려놓고 손잡자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하는 방식입니까? 국민 통합은 외면하고 오직 국민 분열만 조장해온 대통령이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있으니 정말 파렴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왼쪽 오른쪽 가릴 것 없이 날개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 거부는 국정 운영을 완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외교, 안보를 넘어 정치마저 자신의 무능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과 협치, 통합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에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